양이의 추르 와일드컵. 오늘은 양이에게 무슨 추르가 제일 좋은지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이거는 페로리치 참치 앤 조개 관자. 숟가락 모양. 포크는 해산물. 그 다음에 요거는 참치 앤 연어. 그리고 참치 조개 관자. 요거는 가다랑어 포랑 가다랑어. 요거는 추르. 얘도 있어요. 참치 앤 연어. 참치 연어가 두 개니까 요건가? 얘네 두 개를 경합을 붙이고 나중에 그다음에 비슷한 애들끼리 짝지어서 해봐야겠다. 해산물하고 이게 참치 조개 관자. 이거 두 개 됐네 나. 그러네? 아닌데? 똑같아. 그러네? 패스! 그래. 조개관자랑 해산물? 아니다. 가다랑 오프랑 할까? 그러면 해산물이 부전승이네? 일단, 얘는 그러면 부전승.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가 될 수 있는 애가 이렇게 일단 이렇게 가봅시다. 일단 이거부터 양이를 데리고 오자. 일단 여기는 페로리치, 여긴 추르. 자, 둘 중에 뭘 먹을 것이냐. 양? 페로리치? 이게 더 좋은가 봐. 아예 거들떠로 안 보네. 이거는 얘도 먹긴 하네. 근데 이쪽으로 먼저 손 간다. 손이가? 입이 가네. 자, 다음 반대로 잡아볼까? 이거 때문인가? 응? 뭐지? 양이 왼손에 든 걸 좋아하나? 양아, 뭐가 좋은 걸까? 양아, 이거? 머물래. 의외로 이걸 좋아하네? 신나보다. 이거는 자, 양아, 이것도 있는데 어느 게 좋아요? 어디가요? 뭐가 좋아? 시푸드 참치랑 조개관자 골라보시오. 뭐가 더 좋으세요? 반응이 없어요. 시푸드. 이쪽인가? 그럼 최종 승자는 시푸드입니다. 많이 먹어라. 목욕하느라 고생했는데. 말고만 있게. 수염에 묻히고만. 코에도 묻히고, 수염도 묻히고. 양이 원래 깔끔하게 잘 먹는데, 맞지? 목욕하시고 나서. 정신이 없으시다. 수고했어, 목욕하느라. 옛날에 추루 처음 먹여봤을 때 얘 막 잡고 먹었었는데. 맞아, 이렇게. 응. 흥분해가지고. 그때는 아기 때였거든. 아직 활발한 시기였지. 응. 그때 약간 동공지진하면서 이런 맛이? 맞아. 이런. 귀여워. 맛있죠? 잘 먹네. 양이 확실히 추르를 제일 좋아하는 것 같다, 그냥 간식 중에. 이런 거? 응. 종류, 이런 종류를. 딱딱한 것도 줘봤는데 썩 좋아하진 않더라고. 전반적으로 노력이 들어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네. 귀차니즘이라. 코에 묻었다. 너무 귀엽다. 다 먹었다. 다 묻다. 코에 좀 닦아봐라. 귀여워. 딴 김에 또 먹을래? 두 개까지만 먹자. 나머지는 저녁밥으로 줄게.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하루 정도 괜찮겠지? 응. 약간 밑으로 해가지고 돌려놔. 너무 맛있어.
지금 격하다. 바쁘다 먹느라. 고생한 자기한테 보상 주는 중. 향이 지금 애가 젖어 있으니까 더 따끈따끈해. 선생님 너무 숙이지 마세요. 선생님이 나오잖아요. 아, 그래요. 미안해요. 저는 상관이 없지만 애 먹는 거 구경한다고. 아이고 잘 먹네. 아이고 다 먹었어요. 마지막 쥐어짜내서. 근데 추르는 다 좋아하는 것 같다 얘는. 그냥 다 좋아하는데 그냥 해산물을 좋아하시는 거뿐이야. 육고기보단 이게 좋구나. 스시판에 또 묻었어 코에. 냥아 원래 이렇게 안 먹잖아. 다 먹었다 없다. 끝. 수고했죠.